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어떻게 재테크를 했는지, 그리고 제가 추구하는 재테크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도 뭐 재테크를 뭐 잘한다, 못한다. 뭐 못하는 축에 속하죠. 왜냐하면 재테크를 잘했으면 벌써 제가 기관장을 하고 있었을까요? 기관장 안 하고 벌써 뭐 일은 안 하고 살겠죠. 하지만 이 재테크는 잘하든 못하든 평생 해야 됩니다, 평생. 얘를 왜 평생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저희는 평생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받는 월급, 내년, 내후년, 그리고 10년 뒤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기관장이 되면 이제 월급이 거의 픽스예요. 이제 임금 인상되지 않으면, 선장, 기관장 되면 이제 이 임금으로 이제 평생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제가 30대인데, 과연 40대에 내가 기관장을 할수 있을까? 또는 50대에 기관장을 할수 있을까? 60대에 기관장을 할수 있을까? 뭐, 보통 죽을 때까지 기관장을 할수 있어요. 근데 그 죽는다는 게 40살에 죽을 수도 있고, 50살에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당장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겨진 가족들한테는 불행인 거죠. 왜냐하면 ATM기가 사라졌으니까요. 거의 전력의 99%를 차지하는 이 ATM기가 사라졌으니까 가족들은 엄청 힘들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제가 알려주는 이 재테크 방법. 저는 스타크래프트를 좋아해요. 그리고 부루마블도 좋아해요. 저희 먼저 스타크래프트를 먼저 해볼게요. 저희 스타크래프트 처음에 시작하면 커맨드랑 일꾼 4마리가 나오잖아요. 이 일꾼 4마리 어떻게 하나요? 바로 미네랄에 붙여가지고 일 겁나 하죠. 일 빨리 하고 일꾼 뽑고 계속 돈이 막 모이면 100 미네랄이 모였다. 그러면 서플라이 하나 짓고, 그리고 또다시 150 미네랄이 모였다. 배럭 짓고 막 발전을 할 거잖아요. 저희도 똑같아요. 저희도 월급을 받잖아요. 이 미네랄이 월급이라 생각해요. 미네랄이나 월급을 받으면 뭘 해야 되겠어요? 이런 서플라이랑 배럭을 짓고, 그리고 일꾼들을 뽑아서 돈을 만드는 구조를 계속 만들어야 돼요. 이게 처음에 10만원, 100만원, 1000만원. 그런 식으로 계속 돈을 만드는 구조를 만들면 이 일꾼 한 마리 빠진다 해서 이 일꾼이 이제 저겠죠, 저. 제가 빠져도 이 시스템은 계속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친구들한테, 아우, 기관장님, 재테크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니면 저 재테크 뭐 추천 하나만 해주세요. 저는 추천하라 하면 SPY랑 QQQ밖에 몰라요. 근데 이것도 미국장이 좋을 때만 괜찮은 거지, 미국장 계속 침체기나 이렇게 횡보하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일꾼을 많이 늘리고, 그러니까 일꾼을 많이 늘린다는 게 인컴을 어떻게든 최대한 많이 늘리고, 그 미네랄을 모은 거를 쓰잘데기 없는 거 사지 말고 내가 돈을 굴릴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드는데 무조건 사야 돼요. 그 돈을 이렇게 돈으로 굴리는 시스템이 뭐가 있을까요? 뭐 아파트, 부동산, 주식, 펀드 등등등이 있어요. 근데 이 아파트도 잘 보고 사야 돼요. 그러니까 돈을 굴릴 수 있는 이 아파트는 자산이지만 이 돈을 소모시키는 아파트는 부채예요, 부채. 그래서 이 자산, 똑같은 아파트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이 자산인지 아니면 부채인지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저는 이제 부루마블, 재테크 얘기할 때꼭 부루마블을 얘기해요. 저희 부루마블 원리 간단하잖아요. 이 네모 칸에 스타트 해가지고 한 바퀴 돌 때마다 저희 그한 바퀴 돌면 그뭐 받잖아요. 뭐 20만 원 받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이한 바퀴 돌 때마다 우리가 월급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이 월급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두루마블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내가 이 졸라게 뺑뺑뺑뺑 돌아가가지고 최대한 거점 지역 다 사고 그리고 남의 지역 안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도 요거를 현실에서 한번 비유를 해보자고요. 그럼 월급만 졸라게 뺑뺑뺑뺑뺑뺑뺑 돌면서 월급만 모으면 될까요? 되죠. 왜냐하면 뭐 손흥민 선수나 뭐 메시나 뭐 이런 애들은 월급 자체가 엄청 세니까 투자를 전혀 안 하고 월급만 모아도 평생 먹고 살 거예요. 하지만 저희 같이 월400뭐350, 500 이렇게 받는 사람들은 이 월급으로 평생 먹고 못 살아요. 자기가 일할 수 있을 때는 먹고 살겠지만 나중에 내가 아파서 또는 사고를 당해서 승선을 못 하거나 회사를 다니지 못할 때는 이 월급을 절대 못 받거든요. 그렇게 되기 전에 우선 현금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두루마블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가는 길마다 사요. 근데 이 사는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남이 걸릴 수 있는 지점을 많이 사야 돼요. 이 겁나게 사놓으면 뭐예요? 근데 다 피해가면 저는 언젠가는 파산할 거예요. 왜냐하면 돌다가 그 다른 지역에 들어가가지고 페널티 먹으면 뭐 바로 파산인 것처럼요. 자, 이렇게 누가 들어와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지역들. 실제 상황도 똑같아요. 아무리 내가 지금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뭐 주식을 가지고 있고, 펀드를 가지고 있고, 아파트는 세입자가 들어와야 될 거고, 주식은 배당금이라든지 주가가 올라야 될 거고, 펀드도 마찬가지예요. 주가가 오르든지 배당금이 들어오는 것이 자산인 거예요. 하지만 아파트에 세입자 안 들어오고 대출 이자 겁나 나오고 주식 HMM처럼 아 저는 이 HMM 너무 싫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HMM에 주가가 너무 많이 몰려 있어요. 요즘에 저 카카오 지금 뭐 고점 대비 80%뭐 떨어졌다 했잖아요. 저는 HMM 진짜 90%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거 아씨 예전에 현대상선도 한번 이렇게 주식 사가지고 왕창 해 먹었는데 HMM도 요번에 또 왕창 해 먹었어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맨날 욕처먹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주식은 절대 안 하고. 이런 게 다, 이런 HMM, 지금 이런 거는 자산이라기보다는 저희 집 같은 거는 그냥 부채. 부채예요, 부채.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회 초년생 또는 이제 직장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내 월급이 뭐, 얼만지는 모르겠지만, 뭐, 400만 원이다. 이 400만 원을 어떻게든 소비를 줄이고 투자를 늘려야 돼요. 근데 이 투자가 뭐냐? 돈으로 만들 수 있는 물건들을 사야 되지. 이 돈이 빠져나가는 뭐, 이런 제품 또는 뭐 물건 또는 뭐 상품들을 사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더 열심히 해서 이제 돈을 모으는 시스템을 만든 다음에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내년 6월 되면 도선사 시험 있잖아요. 이 도선사 시험 칠때 젊은 40대, 50대 그 형님들이 진짜 고민을 많이 해요. 나는
배한 2년 안 타고 조선사 시험 공부하고 싶다, 집중적으로. 하지만 실제로 와이프는 반대를 해요. 왜냐하면 배 2년 안 타면 수중에 2억이 날아가요. 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조선사 이제 최악이 그거죠. 2년 공부했어요. 근데 2억이 날아갔어요. 근데 조선사 시험이 또안 됐어요. 그러면 2년을 날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조선사 시험을 준비하거나 조선사가 꿈이라는 친구들에게는 최소 2년간 시험 공부할 수 있도록 그 2억 정도는 현금 마련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미리 와이프한테도 말을 해야 될것 같아요. 나 무조건 내 꿈이 조선사니까 이만큼 지출을 할 거다. 그리고 이만큼 지출할 거니까 미리 내가 일왕사 때, 선장 때 우리 투자 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독려하면 와이프도 이렇게 업세트 할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한번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